이번 영상은 실내 PPF입니다. 실내 PPF. 자, W223 S500 롱바디 포매팅 모델. 전체 PPF 시공이 끝났어요. 이제 실내 PPF까지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가지고 실내 시공을 할 건데, 손만 닿아도 스크래치가 나는 이 하이그로시 재질입니다. 먼지가 잘 보입니다. 이것도 걸레로 좀 살짝 닦으면 바로 기스예요. 전부 다 PPF 시공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계기판도 전부 다 액정으로 된 부분들 시공을 할 겁니다. 실내 PPF는 전부 컴퓨터 재단으로 해서 시공을 할 거예요. 이걸 일일이 칼로 시공하기에는, 칼 재단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공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,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잘못하면 칼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전체 PPF 시공하는데 약 6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재단된 필름이에요. 자, 이쪽이 이제 액정 부분이고 그대로 갖다가 붙여주면 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데는 도어트림 몰딩이에요. 저기도 저 사이즈에 맞게, 크기에 맞게 정확히 컴퓨터에서 재단해준 필름을 갖다가 그대로 띄워서 딱 올려서 붙이기만 하면 끝납니다. 예, 밖에 뭐 본네트라든지 앞범퍼 붙이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요, 사실. 그쵸? 하기 좋죠? 응? 그리고 1열 운전석 도어 몰딩이죠. 이렇게 조금씩 맞춰서 필름을 붙여지고 있습니다. 붙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, 마무리. 끝부분을 얼마큼 마무리를 잘 해주느냐. 마무리까지 하게 되면 한 반나절, 6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 여기 떴어요, 뭐 다시 해주세요,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AS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던 센타페시아 내비게이션 액정 보호필름을 떼고요. 액정 패널에 물을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. 최대한 물기를 많이 떠주지 마시고 액정 패널에 맞게끔 커팅된 필름을 그대로 올려주고 고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센터에서 이제 그대로 쭉쭉 빼주시고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필름 안에 살짝 물기가 있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마르게 됩니다. 주수석 1열입니다. 1열 도어 쪽에 있는 하이그로시 부분 가까이 왔는데, 지금 그 스퀴지는 직접 만든 거죠? 네, 제가 제작했어요. 사이즈가 딱 맞게끔. 귀엽네요. 하이그로시 재질을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. 진짜 스크래치 잘 나고 관리하기 힘들고 먼지 잘 타고, 먼지가 막 탔는데 걸레로 닦자니 또 스크래치가 엄청나고, 그래서 이렇게 PPF 해주시면 관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. 여기는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약간 하이그로시 계열인데 안에 그 우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도 PPF 필름이 지금 막 올려져가지고 잘 맞네요. 모양이 잘 맞아요. 컴퓨터 재단으로 뽑는 건데 정말 깔끔하게 맞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곳은 2열 도어 트림 쪽이고요. 지금 필름이 다 붙여졌는데 아직 끝 마감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. 화면, 액정 여기도 다 시공이 되었습니다. 2열 센터페시아 쪽 전부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시공이 된 상태예요. 계기판 액정이죠. 계기판 액정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, 자, 액정 유리 모양에 맞게 정확히 커팅이 됐기 때문에 스퀴즈로 정확히 기준 잡은 다음에 물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준을 잡고 기준에서 정확히 아래쪽 그다음에 위쪽. 자, 운전석 앞에 있는 송풍구인데, 송풍구 이 라인들 보시면은 지금 필름이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. 정교하게 시공이 되었대요. 정말 정교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게 뭐냐면, 여기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액정인데 이 안쪽까지 다 시공이 돼요. PPF가 지금 시공된 면입니다. 실내 PPF도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-2526이죠?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